말리 제국을 세운 순디아타를 아느냐 물었습니까? 이야기꾼을 제대로 찾아오셨군요. 내 이름은 코야테, 왕실의 그리오입니다. 들어보시죠. 순디아타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순디아타는 만딩고족 왕의 둘째 왕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똑바로 서지 못했기에 한 대장장이가 기대어 설 수 있도록 견고한 쇠막대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금방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순디아타는 신성한 바오밤 나무의 가지를 찾고 나서야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지요. 그럼에도 왕의 첫째 왕비는 질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비의 허약한 아들에게 왕위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왕이 숨을 거두자 그녀는 순디아타와 모친을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국에서도 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만딩고족의 분노가 두려웠으니까요. 남쪽 먼 곳에 위치한 메마족만이 만딩고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메마족과 지내며 순디아타는 사냥과 전투를 배웠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그는 사자와 같이 매섭고 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좌를 되찾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만딩고족의 수도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먼 북쪽에서 온 소소족 전사들이 왕과 왕족을 모두 살해하고 그곳이 자신들의 군주인 수만구로의 차지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디아타는 침략자들에게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만딩고족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왕위 계승자로서 순디아타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순디아타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소소족의 눈을 피해 반격할 힘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수만구르는 무자비한 군주이며 강력한 영혼들을 거느리는 마법사였습니다. 소문으로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목재실로 폰이 있다고도 했죠. 실제로 그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는 정점에 서 있는 군주였습니다. 한때 부유했으나 모래가 되어 사라진 가나 왕국의 땅을 차지하려는 정복자들을 모두 제친 사람이었지요. 순디아타는 그에게 맞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소소족에게는 졸로프나 디아파노 같은 연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족이 사하라 교역을 손에 쥐어야 이득을 보는 쪽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연맹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에 맞설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이들이 순디아타를 불구왕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계속되는 한 소수족은 그를 신경 쓰지 않을 테고 그동안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불구 소년이 강인한 왕자로 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에 갖고 다니던 바오밥 가지를 찾아들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부족들과 왕국을 찾아가 수만구르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음을 알리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상가란, 라베, 니제르, 타본, 와가두구, 남쪽과 동쪽의 왕국들이 하나둘씩 순디아타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은 셋이 뭉쳐도 수만구르를 이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힘으로는 소소족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순디아타에게는 더 좋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너머에서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라비아 억양을 쓰면서 수만구르에게 막대한 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만구르는 상인들이 금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금과 소금 교역권을 동맹들에게 넘겨 상인들이 동맹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금과 소금 교역은 몸속에 흐르는 피와도 같았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지요. 곰곰이 생각해본 순디아타는 다음날 돌격 부대를 모았습니다. 수만 그루 왕국의 피가 교역이라면 순디아타는 사냥한 짐승에게 하는 것처럼 그 피를 뽑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순디아타의 습격은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교역로가 만딩고족 땅을 지나자 수만 그루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디아타는 금을 올바른 곳에 썼습니다. 국민과 동맹국이 교역에서 이득을 얻도록 해주었죠. 그렇게 순디아타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자 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모든 도시들이 사자왕, 만딩고족의 왕, 말리의 왕이라 부르며 순디아타의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불구였던 왕자를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수만구르는 대규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위험한데 수만구르가 바로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그는 과거에 순디아타의 혈족이 몰살당했던 만딩고족의 심장부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승리를 위해 마법의 목재 실로폰을 들고 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오들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마법사가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니제르 강 옆에 키리나에서 순디아타는 수만그루와 마주했습니다. 당당하게 일렬로 선 소스와 졸로프의 전사들은 방패를 두드리고 순디아타의 연합군을 상대로 희죽거렸습니다. 말과 낙타들이 차올리는 모래바람에 정오의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수만그루는 몸소 전투에 나섰고 순디아타는 열기가 들끓는 벌판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돌격 준비를 할 때 목재 실로폰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고 서아프리카 전체가 승리자를 고대했습니다. 양측 병사들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서로를 밀고 당기는 나우성이 울려 퍼졌고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말굽 소리들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리 병사들의 용기가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순디아타 전선을 달리며 병사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국 소소족의 공격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음을 느낀 수만구르는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소스토족의 전선은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축하연이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연합국의 왕들이 순디아타를 자신들의 만사, 왕 중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말리는 제국이 되었고 순디아타는 황제가 됐습니다. 말리는 이제 니제르 강 양쪽의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만사 순디아타는 반북의 금광부터 가우시에 이르는 땅을 다스렸지만 제국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쿰비살레에 있는 요새로 도망친 수만구르가 아직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살아있는 한 제국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군대를 모은 순디아타는 과거 가나 왕국에 있었던 소소족의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순디아타는 마침내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제국의 평화를 찾고 혈육의 복수를 이룬 만사 순디아타는 말리의 통치자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국 곳곳에 시장과 기념물을 세운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유능한 모습을 보이며 사하라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제국을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황제가 그를 본받았죠. 이게 순디아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라파세케 코우야테, 그의 충실한 황실 사악가이자 최고의 총애를 받은 그리오입니다. 이건 수만 부루의 목재실로 버리죠. 히리나 전투 직전에 훔쳐서 순디아테의 승리를 기원하며 연주했답니다.